자, 첫 번째 이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요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시장을 살펴보면요. 국내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는 2020년 1억 7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 8천만 달러, 하나로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는 지난해 164억 달러, 약 21조 7천억 원에서 올해는 약 28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상당히 규모도 큰 시장인데 AI로 인플루언서를 찾아본다. 사실은 조금 생소한 분야거든요. 네,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중 최초로 상장한 기업이 있는데 바로 레뷰 코퍼레이션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은 인플루언서와 클라이언트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이점은 자동화 매칭 시스템으로 중개를 해준다는 겁니다. 준비된 자료를 먼저 보면요. 인플루언서 모집과 선정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매칭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검수 관리는 자동평가 시스템이, 그리고 CS 관리는 챗봇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프로세스 전 과정이 자동화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서 좀 더 고도화하고 있는 부분은 CS 관리인데 현재는 사람과 챗봇이 나눠서 대응을 하고 있다면 향후에는 레뷰 언어를 학습한 챗봇이 운영상의 모든 것을 자동화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자, 마케팅 전 과정이 이제 자동화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사람과 챗봇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사람은 하지 않고 챗봇이 전부 다 담당한다. 자, 이런 시스템인데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는 줄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매칭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운영장 1인당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인플루언서와 클라이언트를 매칭하는 캠페인을 277건을 했다면 작년에는 500건까지 80% 넘게 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면 한 달에 30건 정도도 하기 힘든데 매칭 시스템으로 한 달에 40건까지 10건 이상을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칭 시스템은 2019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알고리즘으로 개발하고 분야별로 나눠서 적용하기 시작한 건 2021년부터입니다. 네. 실제로 이때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는데 21년 5억 원에서 다음에 6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인플루언서 시장하면 중국의 왕홍 빼놓을 수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레뷰는 국내를 포함해서 인플루언서 120만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만 명은 국내, 20만 명은 해외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왕홍은 탄탄한 충성 고객을 기반으로 중국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레뷰는 2022년에 왕홍 회사를 인수해서 180조 원 규모인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아, 협력이 아니라 아예 인수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인수한 회사가 현재 자회사인 레이블 코퍼레이션인데 중국 시장 진출이 목표인 사업자에게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왕홍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사업자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형식이고 각 쇼핑몰에 적합한 제품과 왕홍을 연결시켜줍니다. 실제로 작년 3월에 왕홍 시샨을 초청한 브랜드 위크인 코리아를 24시간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이때 매출로 211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레뷰는 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필리핀 등 6개국에 파트너사와 자회사를 두고 있고 또 미국과 일본을 신규 진출국으로 또 점찍어 두고 있습니다. 네, 저 인플루언서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뭐 다른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래 먹거리로는 금융사업인 레뷰 카드와 그리고 커머스 사업인 레뷰몰을 준비 중입니다. 아, 카드 사업에도 진출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를 통해 고객들을 잡아두는 락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장대규 레뷰 코퍼레이션 대표 인터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나한테 제일 적합한 인플루언서가 누구냐는 거예요. 결국엔 그거는 데이터에 의해서 추출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떤 인플루언서가 필요로 할 때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인플루언서입니다 라고 추천해줘야 되는 거고요. 직업을 타겟한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게 레뷰 카드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커머스 몰을 만드는 게 레뷰몰입니다. 그래서 레뷰의 질 높은 클라이언트들을 계속 락업시키고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어떤 금융활동, 이분들한테 사실 나중에는 저희가 대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인플러스를 소개하고 그 시장에서 카드도 발급을 해보고 또 그 카드와 만들어서 또 대출도 이제 해보겠다 이러는데 아주 대출까지는 좀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먼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출시를 목표로 커머스 몰을 먼저 론칭할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인플루언서 회원들이 본인들의 이제 신용카드로 혜택을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레뷰카드와 대출 상품은 크게 레뷰에서 신사업으로 준비 중인 인플루언서 파이낸스로 묶여질 것 같고요. 금융상품은 현재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사와 제휴해서 선보일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5개월 정도 됐고 네. 뭐 회원들의 락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전망은 좀 어떤가요? 네, 향후 주가 전망은 좀 긍정적입니다. 리서치아름은 기존 레뷰 플랫폼에 대한 고객 신뢰도 상승에 따른 사업 확장을 전망했습니다. 고객 재계약률은요, 2020년에 57%에서 지난해 67%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캠페인 수 증가와 또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집중한 자회사 레이블 코퍼레이션의 고성장을 예상했습니다. 레뷰는 어제 12,8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리서치아름은 레뷰의 적정 주가로 2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상승 룸이 좀 있네요. 13,000원 정도 더 있는데. 자, 일단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집중한 그 자회사 레이블 코퍼레이션이면 이 왕홍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레이블 코퍼레이션은 지금 업계에서 지금 최초로 상장까지 돼 있는 플랫폼이고요. 네. 다른 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금 주목할 만한 기업이 글로벌 쇼폼 비즈니스 기업 순 ENT가 있습니다. 순 ENT요? 네, 순 ENT고요. 여기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을 기업공개 주관사로 선정을 했고요. 내년 하반기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목표로 코스닥 상장 준비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순 ENT는 2016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틱톡을 필두로 쇼폼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국내 전속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광고나 매니지먼트, 그리고 영상 기획 및 촬영 등이 있고요. 국내에 180여 명 인플루언서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9개 국가에서 틱톡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와 독점 계약을 맺고 글로벌 영향력을 좀 펼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여기도 곧 뭐 IPO를 할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첫 번째 이슈로는 이 인플루언서들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 상황을 살펴봤습니다.